차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영상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서울이 영상 12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별다른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높은 구름이 조금 낀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중부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많겠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 일부, 영남 곳곳과 제주도 산간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약간 강할 것으로 보여서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상 12도, 강릉 16도, 대구 22도 등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또 평년 수준을 대부분 웃돌겠습니다. 바다 물결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서해상에서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모레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벌써 벚꽃이 피어난 곳도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언제쯤 벚꽃 구경할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시죠? 보시는 것처럼 중부지방에서도 다음 달 초에는 벚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4월 13일 즈음에 벚꽃을 구경할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